안녕하세요. 순정의 도경수 김소연입니다. 애틋한 첫사랑과 다섯 친구들의 우정을 담은 영화 순정. 순정 네이버 크로스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범실이 소개 부탁드려요. 범실이는 아주 착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수호기에게 맞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남자다움을 가지고 있는 순정남. 아시겠죠? 네. 수호기도 소개해주세요. 네, 수호기는요 라디오 DJ를 꿈꾸고요. 음악을 좋아하고 또 범실이도 좋아하는 착하고 예쁜 소녀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제가 범실의 첫사랑 수옥 역에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요. 제 본인이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진짜 소연씨는 17살인데 저는 20대 성인이니까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촬영하면서 그냥 되게 17살 같으셨어요. 진짜 17 범실이 같아서 그냥 너무 편하고 친구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네. 영화 속에서 고흥 배경이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연기했잖아요. 어렵지 않았나요?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많이 어렵고 했는데 고흥에서 진짜 촬영하고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그 사투리를 써주시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빨리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빨라 너 필요한게 관객들이 이 장면은 놓치지 않고 꼭 봐야 할 명장면 추천해주세요. 명장면 너무나 많지만 저희의 이제 우산키스 장면이 저는 가장 관객분들도 설레하시고 평생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쁜 신인데 뭔가 다양한 감정이 담긴 그런 신이라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혹시 주변 분들 중에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나요?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에게 다 추천을 해주고 싶네요. 다시 한번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소연 씨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나요? 누구에게 추천을 해주기 이전에 다 같이 극장에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한번 보고 친구랑 같이 한번 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순정 이행 씨를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경수 씨가 순, 제가 정, 순? 순정은 2016년 2월에 개봉합니다. 정! 정말 정말 재밌으니까요.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순정에 대한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수호기와 범실이의 첫사랑의 결말은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2016년 순정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